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엄청난 공연이 진행이 되니까요. 급하신 약속이 없으시면 꼭 이 공연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작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의 미니 콘서트 스웨그 에이지 인 마로니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에서 엄시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은요 2018년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 선정작으로서 이 같은 해 11월에 이틀간의 쇼케이스를 아주 성황리에 마치면서 이 평단과 많은 관객들의 아주 큰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뮤지컬 부문에 선정이 되어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 대망의 창작 초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저도 작품에 참여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 자,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작품은요 상상 속의 조선, 상상 속의 조선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조가 국가 이념인 상상 속의 조선에서 외치는 자유와 희망의 노래. 자, 그 외침은요 시대는 다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의 외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애환은요 아주 유쾌하고 이 통쾌한 웃음으로 여러분들께 희망으로 전파합니다. 자, 오늘 미니 콘서트에서는요 여러분 총 6곡의 넘버를 시연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보통 공연장에 가시면 이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쵸?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만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자유롭게 원하시는 만큼 아주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SNS에 꼭 올려주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요 인스타그램에 이 스웨그 에이지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또 SNS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수행 넘치는 사진들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시조를 즐기던 상상 속의 가상의 조선시대 이 수행 넘치는 사람들을 마로니에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무대를 꾸며주실 이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KBS 더 유닛 1위 벌써부터 아시나봐요. 네. 2018년 MBC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에 빛나는 주! 그리고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배우 이경수! 자, 웨스트엔드 미스 사이건 킴으로 데뷔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작품으로 첫 무대를 선보이는 배우 김수하! 그리고 나머지 골빈당 3인당이 보여주는 이것이 양반노름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은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단히 댕차요! 대신 지고 배내미로 콧구녕을 활짝 펴 골반을 튕기면서 멋지게 걸어봐 수염은 길게 빼고 상구를 꽉 조여 눈썹은 여덟 팔자 우아한 팔자거리 모두가 크게
사람 손들어!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아주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무대는요, 이 자유를 외치는 비밀시주당 골빙당과 백성들이 부르는 이것이 양반노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무대에 앞서서요, 이 작품을 만드신 이 창작자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 작곡가, 연출 세 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수줍어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자, 현재 이 뮤지컬계의 최고의 기대작이죠.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 자, 과연 어떤 분들이 만드셨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세 분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의 작가 박찬민입니다. 거의 뭐 미니 콘서트 역사상 최고의 관객이 운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맞죠? 예,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자유롭고 굉장히 스웩 넘치는 어떤 상상 속의 조선의 이야기고요. 그 시조를 통해서 억압받는 세상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올 여름에 굉장히 덥고 지치실 텐데 초복, 중복, 말복 챙기시고 저희 작품 보시고 행복까지 챙겨가는 예, 사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곡, 음악감독 맡은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야외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멋과 흥과 즐거움 흠뻑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 연출 우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만나보신 오프닝곡 이것이 양반노름이란 넘버가 고단한 삶 속에서 백성들이 놀이를 만들어 즐겼던 것처럼 저희 작품이 관객 여러분들께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장에 찾아주셔서 꼭 즐거운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공연이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공연이 된다고요? MC분께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명 MC세요. 네. 자, 저희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 2019년 6월 18일부터 8월 25일 6월 18일부터 8월 25일
두산아트센터 영광홀. 예, 두산아트센터 영광홀에서 공연됩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 6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어디서 공연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작품은요, 이 창작진들과 더불어서 모든 스텝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출님께서 목숨을 걸고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제3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신인상 수상의 주인공 배우 이휘종! 이종 배우가 부르는 조선 수혜가, 또 뮤지컬계의 새로운 얼굴 당장 신인 양희준 배우가 부르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 내가 바로 망할 자식 하이하이하니 자식 매일같이 무의도시 내가 바로 조선에서 제일 씩씩 난 외톨이 살다 보니 적응됐지 나를 욕하는 저 분수들은 관심 없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은 말고 일이나 자출하는 본분을 지키고 자신을 숨기고 살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게 강요해 내가 왜 남들 눈에 맞춰 살아야만 해 너무 답답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사는 건 정말 답답해 평범한 시조 평범한 생각 그런 거 하고 싶은 말을 보는 시조에 바로 조선 스웩 틀에 박힌 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 종이 위에 난 누구보다 자유로워져 형식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외칠래 군자식 무의도식 내가 바로 조선에서 대식식 이건 분명 조선 최고의 시조
신분이 중요하다고 자유를 빼앗고 백성의 운명에 족쇄를 채우나 이게 당연한 일인가 도대체 끝까지 권력이 뭐라고 사람의 운명을 맘대로 좌지우지해대나 너무 답답해 정말 갑갑해 이대로는 안 돼 바뀌어야만 해 아버지가 바랬던 꿈같은 세상 우리를 지켜라 자신을 숨겨라 너네 가만히 내 말만 잘 들어라 역적의 나를 지킨 인생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제 내가 해볼게 그래 밖에 살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 양반에게 속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 답답한 너무 답답한 내 운명을 바꿔보겠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정해진 생각을 깨버려 보여줄게 갇혀있던 에이지 외쳐조선에서 단 역할을 맡은 이미종 양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에서 천방지축 자유분방한 소년이 부른 제가 부른 넘버가 이제 조선 스웨그라는 넘버였고요. 이제 희준이가 부른 넘버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보겠다 다짐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넘버였습니다.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단의 성장이 어떻게 돼가는지 더 궁금하시면 어디죠? 두산아트센터? 네, 영광홀에 오셔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저희가 야외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저 아이가 네, 우리 공연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네, 저 엄마한테 공연 보여달라고 이거 두산아트센터 영감으로서 한다고 네 여러분 저 우리 단을 빛내줬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이야 조심하렴 네 이제 다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요 웨스트엔드 미스사이공에서 킴 역을 맡았던 배우인데요 저희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첫 데뷔라고 합니다 김수아 배우의 나의 길이라는 곡에 이어서 지금 인터뷰 그리고 더 캐슬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연 배우 그리고 함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면수 배우의 운명의 길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마디 거스를 수
생각하죠.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없나요? 그동안 지켜봤던 아버지의 모습을 모두 고통받게 할 뿐인 거죠. 백성의 자유가 나라를 망쳐 희생은 당연한 그들의 운명. 무엇은 그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세상을 외면한 거죠. 넌 세상을 몰라 내가 온 길. 난 너의 아버지 내게 복종해. 위대한 나라 위한 나의 뜻이 너의 길. 어리숙한 네 생각은 헛된 나태함은 나라를 나약하게 만들어가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 억울하게 죽은 네 어미를 기억해. 불타고 있는 일에 주저해선 안 돼. 머물러 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그 말 항상 기억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액에이지 외쳐조선에서 송궁역을 맡아서 출연하게 된 임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 역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네, 진 역의 김수하입니다. 오늘 뭐 날이 날이니만큼 정말 열창을 하느라고 목이 떴네요. 자, 지금 저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두 나와 있는 두 딸에 비해 뒷딸과 극명하게 다른 이견을 갖고 이념을 갖고 대립하게 된 부녀입니다. 저희는 네, 예. 네. 저희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꼭 공연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단역의 준 그리고 10주역의 이창용 그리고 3명의 골빈당 멤버들이 함께하는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입니다. 나와주세요. 잘 들어 그런 시조 두번 다시 듣기 싫죠. 양반 놈들 하는 것은 같지 않은 가짜.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솔깃한 진짜. 자식 새끼 남겨두고 해감댁에 가봤더니 이름코녕 날가두고 몰매 맞아 종놈 됐네. 사랑하던 우리 님은 얼굴이 다
다양하게 마누라로 잡혀갔네. 다양하게 우리 살아가네. 다양하게 그래도 살아가네. 조명인게 당연한 일인가. 조명인게 당연한 일인가. 다양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양하게 그래도 살아야 하나. 조명인게 당연한 일인가. 조명인게 왜 당연한 일인가. 어부리 천안 산건물이 원주도 벗고 살길 찾아봐도 혼내대길 양반 농들 하는 기순 술취한 회자 이제부터 우리들이 이파을 업자 하늘 꼬마 김곡시 하루아침 없어져 왼도 운동 삼켰더니 대간댁에 쌀이 가득 당연한 일인가 당연한 일인가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당연하게 그래도 살아야 하나 당연하게 왜 당연한 일인가 당연하게 왜 당연한 일인가. 네, 너무나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좀 숨 돌릴 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정녕 당연한 일인가 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상 속의 조선시대였지만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녕 당연한 일인가.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말하고 참지 말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무대를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내가 꼭 저기 있어야 되는 게 정녕 당연한 일인가 마음껏 뛰어놓으세요. 우리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을 좀 고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각자 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초조선에서 단 역을 맡은 준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부른 곡은요 정녕 당연한 일인가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현대의 안무와 군무와 또 전 한국 전통의 악기가 너무 이쁘게 조합이 잘 돼서 정말 자 좋은 그런 거죠. 현대의 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현대적인 안무, 이 힙합 댄스라든지 네. 뭐 락킹도 있고 네. 이런 안무와 그리고 전통의 우리 한국의 소리와 어우러진 이런 콜라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방금 보신 무대가 저희 작품 특성상 가장 최적화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디라고요? 나이스합니다. 영광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골민당의 리더이자 정신적인 지주 10주 선배님들이십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좀 여기 센터 자리에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뜸들이면 안 돼요. 못하겠다. 하자. 네, 저희는 뼈불 핀다 핀. 죽어서도 뼈까지 핀다. 우리가 바로 그 골빈당입니다. 골빈당 멤버 저희 10주 역할의 이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작품은 뭐 사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재밌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작품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 음악이 궁금하시다면 꼭 공연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가족, 동료, 대기 오픈, 백삼 오픈 모두 이렇게 같이 손잡고
부산아트센터 영광으로 오셔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 힐링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산아트센터 영광으로 해서 저희들은 6월 18일부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 창작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영감홀에서 공연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무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 농담이고요. 자, 오늘 출연한 배우분들을요, 모두 무대 위에 모셔보겠습니다. 자, 한 분씩. 자! 자, 여러분들 배우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배우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극 중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의 흥을 돋는 김재형! 자, 노현창! 황자영! 문장미! 김혜미! 임상희! 네. 자, 다음은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임금역의 주민우! 자, 그리고 조선인이 되고 싶은 외인검객 룰루랄라 조노역의 이동수! 자,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시조로 전파하는 비밀 시조단 골미당의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웅! 네, 전선기! 정아영! 멋집니다. 자, 다음은요. 조정의 실권자, 백성들의 자유로운 시조를 금지한 것 또한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홍궁역의 임현수! 자, 그리고 오늘 저기, 네, 좋습니다. 자, 신분과 관직을 버리고 비밀 시조단 골미당을 이끄는 맏형 십주역의 이경수! 이창용! 오, 네. 자, 다음은요. 양반의 신분을 숨기고 골빈당에서 활동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조선 제1의 시조꾼 진혁의 김수하! 김수연! 자, 다음은요. 조선시대 아이돌이 있었다면 아, 과연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역의 이휘종! 양희준! 그 다음에 준! 자, 그리고 저는요, 극중 내에서 자, 조선 시조자랑에서 국민 MC, 국민 엄씨 역의 엄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아직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도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만 볼 수 있는 마로니의 버전 이것이 양반 노름을 정 배우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양반 노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홍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에오 하면 같이 따라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반 노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18일부터 주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 찾아와 주시고 함께 즐겨주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쉐그에이지 외초 조선팀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근데
사진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아까 부채가 있으셨죠? 부채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펼쳐주세요. 하나. 네,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부채를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배우 전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뒤에 백거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객 여러분과 함께 배경으로 저희 쪽 방향으로 해서 부채를 들고 다 같이 찍어볼 예정입니다. 자, 야, 여기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사진과 영상들 SNS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채를 머리 위로 흔들어주세요. 자, 자, 우리 저 사진 작가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조심히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돌아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네, 무슨 일인가요? 자, 괜찮으시죠? 네, 아주 괜찮답니다. 다행이네요. 자, 가시는 길 아주 조심히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러면 공연장에서 뵐 수 있도록 저희 그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작 뮤지컬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우리의 이야기 뮤지컬